자, 찌개도 끓이고 저것도 해야 돼. 김치찌개 제가 끓일게요. 김치찌개 끓일 줄 알아? 어. 우와. 김치찌개 여기다가 할까요? 이거 약간 날리는 쌀이야.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Yes, sir. 할 수 있겠지? 김치 냄새만 맡아도 좋아. 뭐야? 김치 냄새. 너무 좋아. 향수 냄새보다 더 좋아. 김치 냄새 너무 좋아. 토치를 내가 어디다 놨더라? 그거 없어? 없어요. 야, 토치를 찾아야 되겠다. 토치 없어요? 없어졌다.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이야 지금. 김치찌개를 못 끓이는 거네? 불효. 끓일 수 있어요. 토치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진짜 어떻게? 불로 옮기면 되죠. 이동. 네. 이동. 너무 약해. 우리 너무 약해. 저 불 붙일 만한 거를 찾았어요. 지금 다 젖어가지고. 우와. 된다. 가스 켜요? 가스 켜봐. 그거 켜는 거 어디지? 켜. 아니, 그러니까 없어, 이걸로 없어서 지금 토치가 없어서 이거 하는 거지. 켜. 됐다. 됐다. 잠깐만, 불 조절해. 네. 참기름을 언니 돼지고기랑 김치 볶고 뭐 찾으세요?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거기 없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양념을 일로 다 주십시오. 물 넣을까 이제? 우와. 우리 페페론치노 아까 우리 페페론치노 진짜? 페페론치노 드릴까요? 가연 언니 페페론치노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 맛이 좀 다르겠지요.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가. 냄새 좋다, 그지? 고추참치도 넣으면 맛있겠다. 맘 넘친다. 공부 엄청 많이 했네. 밥을 많이 하라고 하시던데요? 넘치는데. 그러면 얘 잠시만요. 얘 거의. 맛있다. 맛있어? 이상해? 맛있어?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 참치 좀 넣을까요? 우리 양파는 없죠? 양파? 양파 원래 있었는데. 양파 있어. 있어? 어. 다
단맛이 필요한데. 한번 저 그럼 돼. 밥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 밥 넘칠 것 같아. 이제 뚜껑이 안 닫힐 지경으로 올라왔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밥 너무 많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열면 터져. 밥 양이 많아서 실패할 것 같아요. 오늘 탈 것 같아 오늘? 네. 아, 다 안 너무 안 익을 것 같아요. 위에는 설 있고 밑에는 탈 것 같아요. 맛있어? 참치 더 넣을까? 감칠맛이 없는데? 그건 바로 아직 밥 안 됐나? 언니 이제 얘는 거의 다 됐어요.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밥 아직 멀었지. 언니 이거 맛 봐주세요. 괜찮으면 이제 끄고 부침가루. 뭐 더 넣어요? 뭐 더 넣어요? 양파 넣었어. 괜찮은데요? 맛있다고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 맛있어. 아, 그러게요. 맛있습니다. 궁금해. 무슨 맛인지. 아니, 김치찌개 맛있어. 놀리느라 그런 거야. 맛있지? 응. 김치찌개 맛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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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꺼요, 불을? 어! 꺼졌다. 또 그게 없어요. 반찬? 요리가 네, 많이 없어요. 이건 아예서 먹어야겠다. 언니 지금 뭐해요?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야. 아직 쟤는 멀었고 여기다가 저거 할 거야. 부시고 후추 좋죠. 뭐예요 언니? 소시지? 그냥 몇 개만. 짝짝짝짝. 뭐예요 메뉴가? 그냥 배추 볶음? 아 소세지 야채 볶음? 반찬 여기다 더 넣어요, 언니?
한 군데다가 덜어. 아까도 막 피만 떡거리면 날 부서. 아 미치겠다. 저 봐봐. 아 폭발했다. 미쳐버리겠어. 지금 혜영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물 더 넣으면 안 되죠? 어, 넣어도 돼. 잠깐만. 거의 다 됐거든요. 물 더 넣어도 돼. 그죠? 응. 물 더 넣어도 돼. 서리 같다. 더 넣으면. 위에 서리 같죠? 응. 근데 밑에 터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응. 와, 그 냄새 너무 좋다. 매콤 고추장 멸치. 아, 멸치 먹자, 멸치. 맛있겠다. 근데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괜찮아. 밥이 오늘 조금. 아, 회생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회생은 시키고 있는데. 아, 또 태워. 회생 시킬 여유가 없어. 아, 여유가 없어? 밑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아, 군데군데 생살이 있냐? 나 또 익은 건 익었네? 여유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 언니.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밥이 아쉬워. 맛이 없어. 오늘은 김치찌개까지 있는데 가정식 백반인데 밥을 망했어요. 아, 미쳐버리겠다. 반찬이 이렇게나 많은데. 짜잔. 와. 언니 식사하세요. 나의 기술을 먹어라. 와, 정확합니다. 칼각입니다. 칼각입니다. 밥 됐어요? 밥이 아직 안 됐어요. 아, 밥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아, 예. 밥 드리겠습니다. 조금 드리고서 그렇지 뭐. 저 드리는 거 좋아해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 그래도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거의 다 됐어. 아까에 비교하면 그죠? 생쌀이 거의 없어 이제. 어. 물을 진짜 몇 번 넣는지 몰라요. 근데 갈 데가 없어 물이. 살렸다 겨우. 와 맛있다. 아까 드는 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 갈 데가 뻑 드시네. 진짜로 언니 그랬냐 안 그랬냐 그지? 진짜. 근데 오늘 한 밥이 그동안 중에 제일 잘했어. 와, 심지어. 아, 더 잘 익었어. 다 익었어. 심지어. 다행이다. 편내도 없고 다 익었어. 아, 그럼 저 정도씩 해야 되나? 끓인 다음에 줄이고. 맨날 저 너무 물을 조금씩. 자, 끓습니다. 찌개 드릴게요. 찌개 컵에다 먹어. 찌개 컵에다 드릴까요? 네. 저는 여기 밥그릇에 주십시오. 네. 말아 먹겠습니다. 네. 언니 맛있었나 봐요. 예. 뜨끈한 걸 먹고 싶습니다, 저는. 오, 거의 난 국밥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건 스프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아 먹어야지. 괜찮아요, 언니? 맛있다. 감사합니다. 김치가 그새 익었나 봐, 그치? 그런 것 같아, 아까보다. 아까 문 여니까 진짜 익었어. 묵은지 맛이 딱 나. 맛있어. 지금 뚫렸어, 모든 길이. 와, 진짜 제대로 페퍼론치노 거 걸렸나 봐요. 이거 보아. 아. 마음이 급했어. 맛있었어. 고기가 그래도 조금씩 있네. 아, 뜨거. 아, 너무 뜨거. 혜영, 근데 밥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다 먹어야지. 우와, 다 비었다. 쉬어도 되겠다. 우와, 냄새.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이게 색깔이 허해서 안 익은 것 같지만 다 익은 것 같은데. 네. 그치? 네. 너무 야들야들해. 그냥 닭맛이지. 튀김 같지가 않지. 치킨 스테이크 같아요. 그래. 약간 와, 진짜 부드럽다. 그치? 닭. 완전 부드러워, 얘가. 아, 이건 바삭하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 이게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하?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이게 바삭해지지 않고 떡, 약간 떡이 되는 듯한 느낌인가? 아, 튀김가루가 아니라서.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부침가루 그냥 해가지고 튀겨도 되겠다. 그 차이가 클까요? 가루 차이가? 그치? 그래? 그러면 튀김이 되지 않는다. 네. 그제? 네. 결국은? 눅눅해진. 아, 그래? 양념해야겠는데? 다 익었는데도 이 정도면. 소스 만들까요? 간장 마늘 소스 어때? 어? 마늘을. 너 이거 안 썼지, 컵? 어, 안 썼어. 여기다 만들까? 응. 와, 나 처음 만들어 보는데? 해봐야지. 좋아, 좋아. 간장 가져와? 응. 또? 이 정도? 꿀을 많이 하자. 꿀 많긴 한데. 그래? 한번 먹어봐. 괜찮은데? 어, 그럴듯한데? 여기다 좀 매운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불닭 소스를 좀 섞어. 아, 불닭 소스 대박. 어, 됐어. 됐어.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이미. 어, 맛있겠다. 불닭이야.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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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진짜!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불닭이 직바 치킨 맛이야? 와, 프랑스에 직바가 있었어? 떡살이 대신 감자살이 있어. 와, 매워.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냄새. 맛있는 냄새. 오, 냄새 너무 좋아. 와, 비주얼은 진짜. 양념치킨이야. 닭강정. 나 닭강정 아줌마처럼. 이거 땅콩 가지신 분 있으면 좀 위에다 뿌려줘요. 딱이다. 깐풍기인데, 깐풍기? 어, 약간 그런 냄새 나. 중식인데? 깐풍기야. 깐풍기 냄새가 나. 그러네, 비주얼도. 오, 진짜 깐풍기 냄새 난다, 그치? 완전 깐풍기야. 재밌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그 재미 아닐까? 캠핑은? 소꿉놀이 하는 재미?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부작처럼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계속 만들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오, 냄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됐다. 오, 그럴싸합니다. 언니, 덜지 말고 그냥 거기다 먹을까요? 스탠딩 파티 할까? 네! 깐풍기. 깐풍기야? 완전. 완전 깐풍기. 오,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조금만 더 바삭했으면 완전 유린기 같은 느낌. 너무 웃기지 않니? 혹시 잘 만들었는데? 응. 하나도 안 매워. 단짠단짠하니까 맛있지 않아? 안 매워, 그렇게. 깐풍기 맛 나. 프랑스 식당보다 이게 훨씬, 이게 훨씬 좋다고, 맛있다고. 의외로 성공. 잘 됐다, 의외로. 이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부침가루로는 튀김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어쨌든 성공적이었다. 아,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